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 20절과 21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는 200개가 넘는 이단단체와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이단의 활동이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을 테인데 예상과는 달리 물을 만난 물고기와 같이 이단과 신천지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을 휘젓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피해의 막심함이 상담 전화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학과 교리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비교적 이단의 피해가 적다고 알려져 있는데 신학과 교리의 중요성을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신앙에 있어서 신학과 교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이 중요하지 신학과 교리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왜 자꾸 신학과 교리를 얘기하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은 이단과 신천지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단과 신천지는 학습과 교리, 신학과 교리를 학습한 경우에 자신들의 거짓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로 하여금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단은 신천지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고 신학과 교리는 성경과 다른 내용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바로 반드시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해석과 해석이 다른 경우에 어떠한 해석이 성경적인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때에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신학과 교리는 성경과 다른 내용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혹은 관점을 가지고 정리하고 요약해서 학습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과 교리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신학과 교리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2019년도에 제가 신천지에 공개 토론을 요청을 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당연히 거절을 했죠. 거절한 이유는 공개 토론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자신들의 거짓이 바로 드러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천지가 또 하나 싫어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단 상담소입니다. 이단 상담소를 찾는 신천지 사람들은 상담소를 찾는 순간에 바로 신천지에서 배운 내용이 거짓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신학과 교리는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저는 CTS를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서 신학과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신학과 교리 학습이 있는 경우에 열심히 배우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신학과 교리가 잘 교육됨으로 학습됨으로 건강하고 바르고 단단한 신앙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